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9월 모의고사 3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in many region 지역. 자, 많은 지역들에서 of Central America 하면은 중앙 아메리카에서. 자, native people은 원주민 사람들. 자, 원주민 사람들은 자,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썼죠. 자, can 무식이 생략구조예요. 자, but do not grow 하면서 grow 생략구조죠. 기를 수는 있어. 그러나 자, 실제 주어는 원주민들은 do not grow 기르지 않는다로 가면 쉽습니다. 자, green vegetable 녹색 야채들을. 자, 그다음 fact는 과거분사로 썼죠. 여기서는 과거분사로 이 야채들은 쌓여 있는데 어떤 야채? 자, vital 중요한, 자, nutrients, 영양소들이 쌓여 있는 것을 안 길러요. 자, 서치에서는 like의 뜻이죠.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자,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게 꽉꽉 들어차 있는 야채를 안 키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가 나오겠죠. 자, generally speaking은 얘는 뭐 일반적인 idiom입니다. 그래서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주. 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은 안 되겠죠. 자, 하면은 중앙아메리카의 원주민 사람들은 해야지 유기적인 연결 관계입니다. 자,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는데 전통이 없어요. 어떤 전통이냐면 raising 전치사 뒤에 명사 처리했죠. 자, 기르는데 이러한 곡물은 어떤 곡물? 비타민이 풍부한 녹색 야채들을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데이, 이 원주민들 그들 아니에요. 종종. 자, 그래서 빈도부사 간만에 들어갔죠. 빈도부사. 자,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쭉 들어갔겠죠. 그렇죠. 자, 종종 have limited. 자, 가지고 있는데 그냥 썼네요. 현재 완료로 쓴 게 아니고. 자, 가지고 있는데 limited가 뒤에 나온 education 수식해주는 과거분사입니다. 제한되어진 교육. 교육이 거의 없단 말이죠. in general, 일반적으로.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almost no exposure. 자, 그래서 가지고 제한되어진 첫 번째 가지는 게 제한되어진 교육에 1번 썼고요. 자, 그리고 and almost no exposure의 두 번째 명사 여기 2번 썼습니다. 자, 거의 exposure 노출 되지 않는다 부정어예요. no. 저 to 어디에? exposed to health 건강과 nutrition 영양소. 자, advice는 조언. 조언에 대해서 충고죠. 조언. 자, 그래서 좀 무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종종 가지는데 제한된 교육을 가지고, 원주민들은 가지는데 자, 노출이 없는 걸 가진다는 말은 영양소에 대한 조언과 건강에 대한 노출이 거의 없도록 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이. 자, 그리고 자, 데이는 똑같이 원주민들은 기르는데 what feeds the people most 최상급이네요. 자, 그래서 what도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 TTW 무언가. 자, feeds. 자, feeds는 먹이다 뜻이죠. 먹이는 가장 많이 the most people 가장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만 길러. 그러니까 뭐요? 잘 자라는 그냥 갖다 뿌리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음식만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거죠. 자, 데이 이 원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종종 또 빈도부사 또 쓰네요. 일반 동사 앞에 썼죠. 원주민들은 종종 가지는데 plenty of tortillas and beans. 토틸라는 그냥 토틸라고 빈스는 콩. 콩을 가지면 안 되고 콩을 가지죠. 자, plenty of는 여기서는 ss 썼다는 얘기는 셀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산명사의 plenty는 many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많은 토틸라와 빈을 가진다. 자, so 그래서 그들 아니에요. 원주민들은 have 가지는데 충분한. 자, 프로틴은 단백질을. 너무 빨리 끝났네. 단백질을 가지고. 자, 그리고 데이 그들 아니죠. 원주민들은 먹는데 until 언제까지? full 배부를 때까지 먹는다. 자, 예, 그러나 저 빈칸. 자, lack이 주어죠. 부족. 자, 부족은 뭔 종이에요? 부족인데 자, of micronutrients까지. 자, 는
미세 영양소. 자, 미세 영양소란 말은 비타민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비타민에 같은 미세 영양소의 부족은 자, 렉 셀 수 없다고 봤죠. 단수 leads to 이끌어. 자, 아이들이 자, 디벨로핑 하는 것을 이끌어. 자, 그래서 lead to 하고 그들의 아이들을 목적어, 그다음 목적격 보호.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이들을 목적어 어떻게 이끌어내면 디벨로핑 되도록 목적격 보호의 분사구조의 형용사 썼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어법 두 개의 관계를 비교했을 때 그냥 생기다, 왜? 지들이 잘못 먹어서 생기다의 능동의 뜻으로 디벨로핑 ing 잡았다는 거 여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들이 개발되게 되는데 생기다 하고 기억하면 되겠죠. 자, 아이들이 생기는데 쭉쭉쭉 내려가서 블라인드는 블라인드니스 명사 형태로 썼죠. 장님, 장님이 되게 명사 형태에 이끌고. 자, 리드 투 때문에 디벨로핑 명사 형태 맞죠. 자, 그다음 아이론 철분 부족, 철분이 부족하고. 그리고 other growth disorder, 다른 성장 장애, 성장 disorder 장애들을 이끌게 된다. 결국에 뭐 예상되신 거죠. 자, in these situations, 이러한 상황 속에서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영양소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자, 가족들은 자, have to 뒤에 동사원형, 자, be PP로 썼습니다. 그러면은 자, 의무 플러스 수동이죠. have to be educated, 교육돼야 교육되어야 라고 할걸, 되어야 한다. 자, about nutrition 뭐에 대하여? 자, about nutrition 영양소. 자, 그 다음 자, have to 뒤에 또 동사 원형 썼나요? 자, they 그리고 encouraged 해서 잠시만요. 자, 여기서는 좀 이렇게 썼는데 have to be를 생략구조로 봤네요. have to be 요게 생략됐다고 봐주고 사실상 BPP로 잡으면 됩니다, 여기를.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자, have to be 망했다. 노란색이 나왔죠, 얘가. 자, 그래서 have to be 동사 원형 여기. 여기서 똑같이 have to be 그다음 PP 1번, 자, PP 2번으로 잡으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교육되어져야 되고 격려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갔어요. 자, to diversify는 또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썼죠. 자, diversify 동사로 다양화 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식사 그리고 식물 그리고 더 많은 그린 야채들로. 자, 그리고 sometimes는 삽입절이고요. 자, 실제 주어 아까 다시 보시면 이 family죠. family 가족들은 자, receive 받게 되는데 nutritional assistant 보면은 영양적인 영양 늦게 들어가네요. 자, 보조를 받게 해야 되는데 자, to correct는 to 부정사 부사로 해석하는 게 더 해석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to correct 수정하기 위해 불균형을 여기까지. 자, 그래서 무지가 죄다 라는 느낌을 가지는 지문이죠, 여기서는. 뭐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살았지만 결국에 고통받는 것은 아이들이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든지 이렇게 골고루 먹어야 튼튼해진다는 거지 그냥 대충 많이 나는 걸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받아야 되고 그리고 식단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누가? 중남미에 있는 어디였죠? 맞죠?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쓸 글의 소재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남미 원주민들의 식단의 다양화와 교육 필요.